엠바고 있죠? 엠바고는 모르면 안 돼요. 엠바고. 뭐냐? 기자들이 어슬렁거려서 경찰서에 있으면 할 일 없잖아요. 무슨 사건이 안 터지면. 그럼 계속 어슬렁. 제일 먼저 하는 게 형사 당직반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지네들 자빠져 하고 있다가 아침 무슨 일 있나 하고 형사 당직반이 와요. 그리고 형사 입건된 거 있죠? 그렇게 막 꺼적꺼적 되면서 형사들한테 물어봐요. 어제 뭔 일 있었어요?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셨죠? 하면서 막 물어봐요. 쌀때기 얘기를 들으려고. 무슨 사건 있나?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? 교통사고 조사관 또 가죠? 뭐 꺼적꺼적 돼요. 뭐 건데기가 있나? 그리고 딴 데 부서도 왔다 갔다 해. 낮에는 딴 데 부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.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잖아요. 사건이 있으면 그거 빼가지고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얘네들이 알면 바로 보도해버려요.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? 되겠죠?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를 사건을 하잖아요. 하면 경북과 통해가지고 그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 예를 들면 형사과에서 사건을 처리했어요. 처리를 하면 뭘 만드냐 하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요. 이 담당 부서에서 경북과에서는 잘 모르겠죠?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도자료를 A4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보도자료 이렇게 써가지고 날짜를 이렇게 명시해놔요. 명시해놓고 경북과 가서 허락을 받아요. 소장이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요. 그러면 얘는 지금 사건이 종료됐는데 바로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위에서도 검토를 하겠죠? 보도를 할지 말지? 그 확인을 다 한 상태에서 또 청으로 올라가겠죠? 청에서도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? 떨어질 때까지? 그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? 하루고. 그 시간까지 보도자료 발표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보도 시한을 딱 적어놨어요.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보도하지 않는다. 그걸 뭐라고 한다? 엠바고라고 하는 거예요. 엠바고. 왜? 위에서 확인도 안 됐는데 본청장까지 다 올라가니까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방송하면 방송국에서 또 높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요. 이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.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해요. 시한을. 근데 눈치 빠른 놈은 어떻게 해? 미리 보도해야 한다고 해요. 그러면 담당 이 직원들 어떻게 할까요? 난감해요. 난감. 왜 지휘관들은 모르는데 방송에 보니까 막 나오고 있죠? 문책당한다고 해요.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요. 신경 많이 써가지고 해요. 근데 서류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하면 그게 가져가요. 이놈들 있다가.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. 제 기자랑 그래서 뭐라고 해요? 무늬만 부부 공생관계라고 해요. 네? 공생관계. 가만히 놔두면 서류 있는 거 막 가져가요. 아니 복사해가고 요즘은 사진 찍어 가겠죠?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도해버린다고 해요. 난감해요. 난감해요. 그렇죠? 그럼 누가 이거 자료 배포했냐고 그러면 없죠? 미치는 거예요. 그렇죠? 미치는 거예요. 위에서는 막 욕 막 내려오고 감당이 안 된다. 그게 엠바고.